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대통령 경선 자금으로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을 줬다든지 2012년 대선 당시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과 서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2억을 줬다는 것은 이완구 총리에게 준 3천만 원이나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줬다는 1억보다 훨씬 엄중한 문제입니다.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메모의 맨 위에 등장하는 두 사람. 허태열과 홍문종. 성완종 전 회장은 이들에게 주었다는 돈의 성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선거 자금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내 차례 걸쳐서 7억을 줘서 사실 그는 가지고 경선을 치른 겁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 네, 개인적으로 먹을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사실이라면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만한 치명적인 폭로지만 언론의 관심은 이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서울 개포동 자택. 성 전 회장의 메모가 공개된 직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쳤던 곳이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산합니다. 언론사는 계속 오나요, 그러면? 3일 전서부터 이제 아무 데서도 안 왔어요. 아, 3일 전부터는? 네. 아.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현재 지방 모처에 잠적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문종 의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자처해야 할 정도로 여론의 압박에 시달렸지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과 9일 만에 MBC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전 회장을 공격할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평소에 주장하셨던 분이라 그러고 그런데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로비에 통하지 않은 사람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내가 소위 말하는 그 로비가 안 막힌 분들. 여러 현안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은 이미 모든 의혹을 떨쳐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준다면 그거는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담배가... 뉴스타파는 포털에 등록된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에 이들이 얼마나 자주 언급됐는지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성완종 메모가 처음 공개된 이틀 동안 제목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언급된 기사는 591건, 홍문종 의원이 나오는 기사는 35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친 뒤 나흘째인 13일을 기점으로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홍문종 의원에 대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이완구 총리에 대한 기사는 하루 평균 1,000건을 넘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사 역시 허태열이나 홍문종 두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관심의 초점을 옮기자 여론의 흐름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서의 언급 횟수를 분석해보니 허태열과 홍문종은 사라지고 이완구와 홍준표가 떠오르는 현상이 똑같이 관찰됐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횟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돼 있는 대선 자금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격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완구 총리 문제나 홍준표 지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배제시키면서 다른 문제를 부각시켜서 그 부분을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완구와 홍준표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가 대선 자금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국무총리나 경상남도 도지사가 현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좀 더 나아가서 사법 처리는 과연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성완종 이번 리스트에서 또는 성완종 스캔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불법 대선 자금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을 지칭을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 이렇게 명명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홍문종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대선이 어느 선거보다 돈이 적게 들었던 이른바 클린 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따로 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수사해봐야 나올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캠프의 2012년 대통령 선거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사용했지만 선관위엔 신고하지 않은 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 캠프를 취재하던 기자들의 밥값은 모두 캠프 관계자들이 계산했지만 공식적인 선거 비용으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돈 먹는 한 2만 원, 3만 원짜리 부스터 먹었으니까 한 100만 원 채소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정말 못해도. 그거를 거의 정기적으로 그것도 자주 했으니까 백수가 빼 되죠, 그거는 진짜. 내가 그때 이제 농담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신고하냐고 이거 뭐 저희 뭐 걸리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냥 하하 웃고 그냥 대답 안 했던 것 같은데. 12월 19일 꼭 투표해 주실 거지요? 박근혜 캠프가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 선거 사무원 4,170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정말 한 푼의 수고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지출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비공식적인 선거 자금을 걷어 썼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조직 동원한데 돈 썼는데 그 조직 동원한데 돈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규정하는 선거 운동이 아닌 부분에 들어간 돈은 신고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돈은 개인 돈이든 아니면 아까처럼 미신고 누가 고액 기부한 것이든 이런 걸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취재와 검찰의 수사가 자신의 대선 자금 문제를 향할 때도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